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내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신선하고 혁신적이면서도 유니크한 관점에 관해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대담한 접근을 한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참고로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 내 각종 독립영화제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고 실제로 여러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유명한 책 시크릿에 영향을 주었고 이 다큐멘터리 자체도 책으로 출간되었는데요.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What the Blip Do We Know였고요. 책은 Blip이라는 보다 간단한 제목으로 출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의 핵심 제작진 3명이 곧 책의 공저자이기도 한데요. 저는 다큐멘터리가 아닌 책을 읽었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저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라는 이 말이 정말인지 지금부터 한 단계씩 들어가면서 찾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건데요. 우리는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물질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죠.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1. 지금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적어보세요. 2. 큰 피아노를 여러분 발 1m 위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3. 줄을 끊습니다. 피아노를 여러분 발 위로 떨어뜨리는 거죠. 4.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적어보세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극적으로 변했을 겁니다.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건 반대인데요. 조금 전에 외부에 있는 어떤 물질이 우리 마음 혹은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 외부에 있는 어떤 물질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물질과 마음으로 딱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물질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이 물질에 영향을 준다는 건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무의미한 논쟁일 뿐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물질과 마음은 모두 정보와 같은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저자가 막 생각해낸 가설은 아니고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노벨상 수상자인 존 휠러나 물리학자인 아밋 고스와미 박사들의 견해도 이런 생각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식, 물리적 현실, 마음, 물질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전통적인 이원론적 관점인데요. 그동안 양자물리학의 눈부신 발견들을 통해 이런 구시대적 이원론적 관점은 틀렸다라는 주장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 하는 주장들을 제가 쉽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내가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인가? 현실이 나를 만든 것인가와 같은 질문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구시대적인 이원론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런 이원론적 관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것들이 내 선택과는 무관하게 이미 결정되어지거나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관성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양자 물리학이 발견한 것들을 토대로 보면 매 순간순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의식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들을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 물리학자들이 하는 말을 결국 제가 심플하게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의식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의식이 바로 현실이다 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 단계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으면서 과학적인 것 같기도 한데 주류 과학의 이론은 아닌 것 같아서 결국 철학적인 내용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와버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의 답을 찾아가 보시죠 라고 했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 갑자기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생각이 바로 현실이야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생각이 곧 현실이니까 굳이 현실을 만들어낼 필요조차 없게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저 한 문장 안에는 사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철학, 형이상학, 양자물리학, 심리학, 거기에 오래전부터 전해져온 불교와 기독교의 가르침까지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런 무거운 것들을 다 모른 척하고 제 버전으로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내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만들어낸다는 건 기본적으로 창작의 영역이니까 힘들잖아요. 실제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들다가 이상하게 꼬여서 결국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미래라는 건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미래,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는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되길 바란다고 생각하는 나는 미래 어느 시점에 이미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웅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며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경험한다. 그리고 그중 하나로 결정해 간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한 게 바로 스마트폰이랑 패드랑 동기화되는 것처럼 바로바로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그러니까 즉시성이 없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1970년대에 이론 물리학자인 프레드 알렌 울프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나의 현실을 창조한다 라고요. 이 말이 딱 나오니까 우리가 흔히 히피족이라고 알고 있는 당시 뉴에이지 운동에 열광하던 젊은 세대들이 처음에 엄청나게 열광했어요.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던 이 사람들에게 정말 딱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 뉴에이지 선봉자들의 환호는 멈춥니다. 실제 그들이 만들어낸 현실이 매 끼니마다 구걸하고 다녀야만 하는 그런 현실을 창조하고자 했던 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이에 대해 울프 박사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외부의 현실을 지금 즉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의자, 트럭, 불도저 혹은 로켓의 이륙 같은 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이죠. 결국 현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생각하니까 만들어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명상을 통해 특별한 의식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건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을 볼 때 딱 드는 생각들이 바로 현실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무례하거나 기분 나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에게 드는 생각들이 즉시 현실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각이 실제 현실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 즉시성이 없는 건 사실 행운으로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현실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결국 여러분의 의식과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가 사실상 모든 걸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하버드대의 엘린 렌저와 레베카 레비 박사가 실시했던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줍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기억력 감퇴 정도를 비교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보통 나이가 드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약해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억력 감퇴를 겪고요. 반면에 중국 문화에서는 나이든 어르신을 존경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죠. 그리고 실제 실험에서도 중국의 노인들이 같은 연령대의 미국 노인들에 비해 기억력 감퇴가 현저하게 적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번엔 잠깐 프랑스 얘기를 해볼까요? 프랑스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와인을 더 많이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콜레스테롤이 많은 소스와 정제당이 듬뿍 들어간 파이를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인들에 비해 비만도가 훨씬 낮고 노년까지 더 건강하게 살아가죠. 현재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중국의 노인들과 프랑스 사람들은 왜 미국인들과 다른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태도였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들의 음식을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막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니까요. 저자는 이런 상황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은 태도이고 문화적인 것이라면 패러다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우주에 걸친 상황이라면 그것은 법칙이 된다고 하고요. 네,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이 왜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지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체감하기에 예전에 비해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다고 정말 예전 같았으면 감히 꿈도 못 꾸던 삶을 살고 있다고 저에게 알려주신 분들만 해도 수백 분이 넘습니다. 다이엘 몬티 박사는 피 실험자들에게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게 하는 실험을 했어요. 죄책감과 불안함을 가지고 실험에 참여한 그룹은 면역 기능에 일시적인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실험을 즐기면서 음식의 맛을 음미했던 그룹의 사람들은 오히려 면역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하고요.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정확히 똑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면역 기능 저하, 다른 한쪽은 면역 기능 향상. 이런 현실을 각자 만들어냈죠.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도 결국 똑같습니다. 이걸 두고 한쪽은 정신분열증적인 착각이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다른 쪽에서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진짜 시각화가 더 잘 되는 건 물론이고요. 제가 정말 원하는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 벅찬 감정이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구독자님들께서 다양한 유형의 질문들을 주시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인드를 바꾸는 것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십니다.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마인드를 바꾸려면 일단 어떤 생각 혹은 마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 마음 자체가 잘 생기지 않으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건 힘들죠. 마음도 없는데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을, 감정을, 기분을 바꿔야겠다. 이것 자체도 일종의 부담이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귀찮은 것이 되어버려서 일상에서 우선순위가 저 뒤로 뒤로 계속 밀리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의 기분을 좋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당연히 필요한데요. 회사에 딱 출근하는 순간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기가 어렵죠. 그리고 직장인이 아니시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어떠한 특별한 노력도 없이 거의 사실상 아무런 노력 없이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보통 행동을 하죠. 그런데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 분들이라면 행동을 먼저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행동을 하면 그 행동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과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정말 사소한 것들,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작은 부담조차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마인드를 미묘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실상 아무 노력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사소한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어쩌면 너무 사소해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실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노력 없이도 해볼 수 있고 따로 시간을 내서 해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데 여러분의 마인드를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이니까 저는 오히려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소한 것들로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릴 거니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운전할 때 빵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빵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과거에 저는 빵 되게 잘했거든요. 거의 빵 매니아였습니다. 이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꽤 오래 전이에요. 7, 8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직장 생활을 하며 정말 가장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그냥 10분 만에 구내식당에서 대충 먹고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그랬었어요. 물론 당연히 점심시간에도 못 쉬고 이랬던 적도 많았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부서의 동료들이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걸 먹자고 하는 거죠. 가깝지도 않았어요. 차를 타고 15분 정도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제 차로 저를 포함해서 4명이 타고 그 음식점이 있는 골목까지 도착을 했는데요. 용달 트럭이라고 하죠. 1톤 트럭이 골목에서 길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경이 곤두선 저는 그때 엄청 크게 빵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옆자리에 앉아있던 제 동료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렸었습니다. 너 진짜 많이 힘들구나. 그리고 저분도 출근해서 일하는 중이야. 너무 그러지 마.
마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저는 과속 방지턱을 엄청 천천히 넘는 차가 있으면 빵을 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정말 답답했었거든요. 간혹 보면 과속 방지턱을 정말 시속 5km로 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저 정도로 느리게 넘는 이유가 뭘까? 차를 엄청 아끼는 사람인가? 라는 마음이 들면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었거든요. 특히나 제가 급히 어딘가를 막 가야 하는데 앞에서 시속 5km로 방지턱 넘는 차를 만나면 속에서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랬었는데요. 제가 뒤늦게 아이가 생기고 나니 한 방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렇게 방지턱을 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깨달았죠. 아, 각자 저마다의 사정이 다 있는 거구나. 다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라는 걸 말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에피소드들을 떠나서 제가 운전하며 경적을 울리지 않은 지 이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과거에 그렇게 빵빵거리면서 다닐 때에는 오히려 빵빵거릴 상황 계속 생겼거든요. 그리고 제 신경은 더 곤두서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났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경적을 울리지 않으니까 그럴 상황 자체가 저에게 생기질 않는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걸 인식했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마치 트루먼쇼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다시 생각해도 신기하네요. 운전하면서 누르는 경적은 다른 사람에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짜증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걸 누를 때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정말 그 급격히 치솟는 걸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저라면 빵을 했을 그런 상황에서 무슨 사정이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기다리고 있는 제 스스로를 인식하는 그 순간에 스스로에 대한 약간의 뿌듯함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들지도 않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죠.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방법은요, 개미를 밟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딱 듣고 뭐야 유딩이냐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건데요. 제가 시력이 별로 좋지 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서 안경을 잘 쓰지 않았었어요. 운전하거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때만 안경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저는 걸으면서 개미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안경 쓰는 게 익숙해지기도 했고 오히려 안경 쓰고 있을 때 잘 보이다가 벗었을 때 안 보이는 그 느낌이 싫어서 항상 안경을 쓰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안경을 쓰고 산책을 하니까 개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경을 쓰고 다니지 않았을 때 안 보였었으니까 그냥 밟고 다녔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좀 뭐랄까 너무 싫은 거죠. 찌부가 된 개미를 생각하니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후로 그때부터 산책할 때 개미를 밟지 않으려고 지그재그로 걷고 훌쩍 건너뛰고 약간 우스꽝스럽게 걷고 있는 제 자신을 딱 인식했는데요. 기분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정말 별거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제가 뭐랄까 약간은 대견스럽기도 하면서 미묘한 뿌듯함과 함께 그래 진정한 어른이 되었구나 라는 마음도 들고 말이죠. 너무 픽사 애니메이션 같은 이야기였나요? 그런데 결론은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유치원생 같은 이 행동으로 정말 미묘하지만 제 기분이 좋아졌었어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저에게 조금 더 보태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역시 당연히 시간도 들지 않고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요즘 배달이 일상화되었잖아요. 그때 어떤 착오가 있었을 때 컴플레인하지 말아보기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 많거든요. 일단 가장 흔한 경우는 메뉴가 잘못 오는 경우죠. 그리고 아파트다 보니까 동호수를 착각해서 다른 집으로 배달 가는 경우도 있고요. 배민호로 주문할 때 벨 누르지 말아주세요 라고 요청사항에 기재해도 벨을 누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착오들이 있는데요. 제가 컴플레인을 해보기도 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라는 마음으로 넘어가 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냥 넘어갔을 때가 제 마음이 훨씬 편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컴플레인을 하면 분명히 사과도 받을 수 있고 그 잘못된 상황이 조정이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이상하게 미묘한 불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 역시 자동차 경적이랑 비슷하다고 느꼈는데요. 상대방에게 컴플레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의 불만 버튼을 누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컴플레인을 한 후에 그 마음으로 식사를 해도 기분이 뭐 딱히 좋지도 않고 음식이 엄청 맛있고
맛있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뭐 라는 마음으로 그냥 넘어갔을 때는 오히려 음식도 더 맛있게 잘 먹고 그런 착오가 있었다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전 같았으면 컴플레인을 했을 상황에서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제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때 또 뿌듯합니다. 스스로가요. 마찬가지로 정말 별것 아니지만 뿌듯함도 느껴지고요. 책 오늘 읽는 변호사의 저자 니시나카 스토모는 이런 말을 했죠. 50년간 무려 1만 명의 의뢰인들을 만나며 깨닫게 된 확실한 사실은 다툼을 피하는 것이 운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타인의 잘못을 너무 몰아붙이면 스스로 악운을 부르게 된다고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방법 역시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찾아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마인드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일상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해볼 수 있는 사소한 예시를 들어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해보시는 겁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본인이 어떤 걸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말이죠. 저는 아이를 재우기 위해 안고 있을 때 행복하고 충만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렇게 육아를 하며 느껴지는 행복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부를 이루고 또 원하는 걸 현실화시켜 나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고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저보다 앞서서 육아를 하시고 장성한 자녀분들이 있는 구독자님들도 많으신데요. 육아가 사실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저도 해보기 전까지는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힘들지만 내 아이가 사랑스럽고 이쁘니까 키우는 거지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그때 사랑스러운 아이를 안고 재우고 제 품에서 잠들기까지의 시간 동안 제가 원하는 것들을 100번 속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아이를 안고 서 있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때 진짜 시각화가 더 잘 되는 건 물론이고요. 제가 정말 원하는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 벅찬 감정이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행복하니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거울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마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그대로 끌어당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상상으로 시각화를 하고 원하는 걸 이미 이루었을 때 그 감정을 느끼면 그 상태 그대로의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기분이 좋으신가요? 회사에 그냥 갑작스럽게 오후 반차를 내고 아무도 없는 집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침대에 누워 쉬다가 스르륵 잠드는 평화로운 평일 오후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를 한 조용한 카페가 좋다면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커피향을 맡으며 상상해봐도 좋습니다.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면서 나무나 풀 향을 맡는 것이 좋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땀이 흠뻑 나도록 격렬한 운동을 한 후에 씻고 난 뒤 느껴지는 그 상쾌함이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엄청나게 별거 아닌 사소한 그 행동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그 감정이 태도를, 태도가 습관을, 습관이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잠재의식을, 그렇게 끝단에 가서는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소하지만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대화할 때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하거나 속으로 말하거나 모두 해당됩니다. 조셉 머피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또 반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한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원하는 걸 문장으로 만들어서 소리내어 말하는 것, 평소에 여러분이 말하는 패턴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역시 사소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것들, 시간도, 노력도, 돈도 들지 않는 이 별거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바꾸면 정말 미묘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미묘하다라는 건 보통 느끼기 어렵죠. 이걸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인드가, 잠재의식이 바로 그 다음날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부터 시작해서 감정, 행동, 태도,
결과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을 긴 사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사슬의 맨 처음을 미묘하게 조정하는 겁니다. 각도로 치면 사실 0.5도, 1도, 2도 정도로 미세할 거예요. 티도 안 나죠. 그런데 긴 사슬의 가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1, 2도를 조정하고 소리 없이 하루 이틀, 1, 2주, 몇 달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은 그 사슬의 맨 끝단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그 결과가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되실 거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텐이 안 터진다라는 건 일단 저와 여러분 안에 포텐이 내장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데요. 30살 백수였던 제가 백수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입사하기 전까지 몇 주 정도 기간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말은 안 했어도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었나 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전화통화가 한 통 있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 일들은 잘 기억을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10년 전 그날의 그 통화가 이렇게도 기억에 남는다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유는 조금 있다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 통화는 제가 어릴 때부터 유독 가깝게 지냈던 이모와의 통화였는데요. 그때 이모는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금 푹 쉬어놔. 이제 앞으로 평생 이런 시간은 없어. 계속 일해야 되니까. 알겠지? 다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찰나의 순간 들었던 느낌이 정말 미묘하게 이상했어요. 아직도 그 느낌이 기억납니다. 설명하긴 정말 어렵지만 뭔가 불편했어요. 이제 앞으로 평생 이런 시간은 없다. 평생 일해야 한다라는 그 말이 뭔가 제 안에 저를 쿡 찌르는 느낌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걸 느꼈던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여러 번 있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는 첫 번째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잠재의식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단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칠레 어느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만큼이나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였죠. 그런데 제 스스로는 그렇게 모르기도 했고 철저히 무관심했지만 저의 잠재의식은 저한테 말을 건네고 있었던 거죠.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저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라고 저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5차원의 큐브 속으로 들어간 주인공 쿱이 자신의 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중력을 이용해서 딸의 방 안에 있는 책장의 책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신호와 같이 저의 잠재의식이 저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보낸 첫 번째 순간이었다는 것을 거의 10년이 지난 후에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순간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직장에 들어갔고 저와 같이 공채를 통해 합격한 제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기들과 유난히 친하게 잘 지냈었는데요. 입사한 지 정말 며칠 되지 않아서 퇴근 후 동기 한 명과 함께 이야기하며 가다가 헤어지는 길에 그 동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또 천천히 이야기하자. 우리 앞으로 30년 넘게 볼 텐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이 지금도 저는 스냅샷처럼 기억이 납니다. 입사 동기끼리 나눌 수 있는 애정이 듬뿍 담긴 저 말에서 두 번째 시그널이 느껴진 거죠. 또다시 제 안에 그 무언가가 저를 쿡 찌르는 뭔가 불편한 그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제 잠재의식이 저에게 30년 넘게 이렇게 직장인으로 살고 나면 너는 60살이 넘어 있을 거고 그땐 네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시간과 에너지가 그리 많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저의 잠재의식이 보내는 이런 메시지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의 모든 관심은 직장 그리고 직장인이 된 뿌듯한 지금 이 상황에 쏠려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몇 년 후 저의 과로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저 이거 하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마 7, 8년 전 제가 경험했던 그 과로의 강도는 아마 제가 가장 극한으로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바쁘게 일하는 직장인 분들 정말 많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과로를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다는 것도 알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스텝 더 가서 정말 진지하게 죽음, 고통, 과로사와 같은 단어들과 매일매일 싸워가며 일을 했었어요. 그런 저에게 동료들은 이런 말을 종종 건넸습니다.
빨리 그 팀 탈출해야지. 저 역시도 항상 생각했었고요. 여기를 언제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리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잠재의식이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특유의 쿡 찌르는 것 같으면서 매우 불편한 느낌이 들었던 거죠. 이게 세 번째 시그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저는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남아 이건 무슨 느낌이지? 내 안에 어떤 시그널인가? 이런 게 계속 느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탈출이라는 명사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상황이나 구속 따위에서 빠져나옴입니다. 그리고 유의어로는 도망, 도주가 있고요. 사전적 정의를 봐도 이상했고 유의어를 봤을 땐 더 이상했습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저는 자유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탈출하라고 했고 저 역시 탈출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1년을, 2년을, 3년을 계속 그렇게 지냈으니까요. 비슷한 말이라고 사전에서 친절히 알려주는 도주는 보통 이럴 때 쓰이는 겁니다. 그 피의자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범법자에게나 쓰이는 형사소송법상 용어라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저 먼 우주 어딘가 5차원 큐브 속에서 잠재의식이 저를 향해 그토록 열심히 메시지를 보냈던 이유는 뭘까요? 직장이라는 3차원의 울타리 안에서 부단히도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잠재의식은 답답했는지 마지막엔 정말 강한 시그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왜 명확하게 알 수 있었냐면요. 사람이 왜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리고 명백하게 좋은 건데 정작 나는 안 좋으면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여러분하고 안 맞는 겁니다. 어떤 시그널이었냐면요. 제가 평소 참 좋아하던 직장 선배가 저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셨어요. 넌 에이스 행돌이다 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행정 업무를 참 잘하는 직원이라는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그리고 명백하게 좋은 칭찬을 받았는데 그 순간 제 내면에서 어떤 파열음 같은 것이 감지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그리고 내 삶을 60대까지 직장인으로서 살게 하진 않겠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저의 잠재의식은 저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부디 자신의 힘을 알아봐 주기를, 사용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잠재의식이 가진 힘이 바로 잠재력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직장인으로서의 제가 아닌 여러분들께 이런 저의 경험과 가치관, 생각들, 마인드를 전달해 드리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결국 저의 잠재의식은 여기 말고 다른 곳에 네 잠재력을 쓸 수 있어 라고 저에게 말해줬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저의 잠재의식은 직장이라는 곳에서는 잠재력을 사용할 기회가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이죠. 밥 프록터는 모든 사람에게는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의 사용 방법, 그러니까 설명서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 영상에서 제가 우리는 왜 포텐이 안 터지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 한 문장 안에 답이 있습니다. 포텐이 안 터진다라는 건 일단 저와 여러분 안에 포텐이 내장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두가 포텐, 그러니까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걸 밖으로 터뜨리느냐 터뜨리지 못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야 하는 것이고요. 밥 프록터의 말처럼 사람이 무언가를 더 잘하려고 정말로 노력하는 유일한 순간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영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줄곧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던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기까지의 과정, 그 수많았던 시간들과 순간들 중에서도 정지화면처럼 지금까지도 제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던 순간들을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유치할 수도 있지만 저의 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꿈은 진짜 잠잘 때 꾸는 그 꿈입니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뭐 다 한두 번씩 꿔본 꿈이라고는 하죠. 군대에 또 가는 꿈입니다. 제가 군대에 또 가는 꿈을 정말 많이 꿨어요. 이걸 말씀드리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 정도 꿨던 것 같아요. 거의 매주 이 꿈을 꿨고 한 주에도 두세 번씩 꾼 적도 많았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항상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저는 2년간의 군 생활을 잘 마치고 제대를 했는데 다시 군에 입대한 사실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너무 답답했고 화도 나고 4년이나 군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부당하고 막 그랬습니다. 전화로 밖에 계신 부모님께 하소연해보기도 하고 군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렸죠. 그런데 꿈이니까 당연히 아무도 제 말에 크게 반응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아 그래? 왜 그럴까?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꿈속에 저는 그런 반응조차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건 전산착오다. 병무청에서 분명 전산착오가 발생해서 나를 다시 군대에 보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조금 오래전이어서 그렇지 군대에 분명히 다녀왔다라고 주장했지만 꿈속에 있는 그들은 여전히 별 반응이 없었어요. 이런 꿈을 1000번을 넘게 꾼 겁니다. 그런데 작년 봄 파열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9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단 하루도, 정말 단 한 번도 이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이 꿈은 왜 그렇게 저에게 많이 나타났던 걸까요? 저는 이 꿈 속에서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며 힘들어했을까요? 그 꿈이 저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왜 더 이상 제 꿈에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